안녕하세요. 성호 육내장입니다. 제가 이 하우스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파물을 일부 기르고 이제 흑금장 대파 묘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파종을 해가지고 지금이 오늘이 2월 24일이니까 벌써 한 1월달, 2월달 한 50일, 한 70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대파 이제 묘종이 이게 제일 먼저 한 건데 굉장히 낮에도 이제 창을 열어놓고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굉장히 이제 대파물을 빳빳하게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제 노랗게 좀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파물은 이제 162구에 이제 4개, 5개, 6개까지도 이제 들어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모종을 이제 3월 이제 초부터 이제 노지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물론 파 농사 이제 전문적으로 지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파 농사가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제가 영상도 물론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대파 가꾸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파는 이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제 거름도 많이 먹고 또 굉장히 이제 그 무서운 병도 없이 이제 그런 대로 심으면은 이제 가꾸기가 쉬운 것이 저는 대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파는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은 대파 농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대파는 이제 그 석회 성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pH 산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그냥 생땅이라든지 아니면 개간한 흙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흙 이런 거는 이제 pH 성분이 좀 많이 낮아가지고 이제 대파나 마늘, 양파 심었을 때 떡잎이 많이 되고 또 심어놓으면 이제 노랗게 돼가지고 서서히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는 땅에 pH 산도가 이제 높아야 되는데 낮아가지고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노랗게 말라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파는 이제 고자리파리가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양파나 쪽파나 대파, 마늘, 양파 이런 거는 고자리파리가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 대파는 이제 봄에 많이 심게 되는데 이제 봄에 심으셨을 때 땅속에 그 고자리 해충이 많은 밭에는 이제 살충제 입제를 뿌리시고 이제 노태를 치시던지 아니면 긁고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냥 심으시게 되면 모종을 아무리 좋은 거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심어 놓고 나면은 이제 고자리 파리가 그파 줄기를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그 고자리 파리가 이제 긁어먹기 때문에 이 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노랗게 되면서 속을 긁어먹게 되면 노랗게 쓰러져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병인 줄 알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파는 일주일을 햇빛에 말렸다 심어도 수분만 있으면 다시 뿌리가 내릴 정도로 생명력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농사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올해부터는 파농사 지실 때뭐 그냥 아무 땅이라도 잘 되니까 저 땅에다가 석회 좀 뿌리시고 그다음에 비료 좀 복합비료나 뭐 이제 그런 정도 뿌리시고 그다음에 퇴비 좀 있으시면 퇴비 좀 뿌리시고 그다음에 붕사나 뭐 아니면 마그네슘 같은 거 있으시면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타리를 치시던지 아니면 삽으로 파던지 해가지고 판판하게 하시고서 옛날 파 심는 방법은 그냥 저 소로다 아니면 경운기에다 고루를 이렇게 타고서 거기다 이제 판물을 봄에 이제 부어가지고 그거를 한 개씩도 쭉 넣는 방법이 있고 두 개씩 아니면 세 개씩 똑똑똑 띄어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제 판물을 누여서 이제 흙을 덮어놓고 이제 물 주게 되면 그것이 2, 3일 되면서 서서히 일어나면은 이제 며칠 간격으로 이제 돋아주면서 풀을 뽑아줬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지금 심는 방법은 그냥 노타리 치시고 판판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양파나 대파 비닐을 깔고 심으시는 방법도 있고 이제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거는 이제 1m 한 60에 이제 20cm 간격으로 8구멍만 뚫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봄에 이제 3월 달에나 3월 초, 3월 중순경에 뭐 지역에 따라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남부지방은 조금 일찍 심고 요 경기도 이 중부지방 이쪽으로는 조금 더한 일주일 정도 더 늦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는 이제 추위에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월 초부터 중순경에 이제 대파묘를 심으시게 되면 이제 좀 보이게 심는 경우는 이제 8구멍짜리다가 이제 요거 이제 4~5개짜리 요런 이제 모종이 보통 한 요렇게 한 5~6개 심었으면은 요 모종을 갖다가 그 구멍에다가 엄지손가락 남은 데로 푹 찍고서
이 대파 모종을 띄지 말고 다섯 여섯 개를 갖다가 요 구멍에다가 이제 요 속구멍이 나오는 요 부분까지 이만큼을 갖다가 땅속에다 이걸 넣어줘야 이 대파가 이 속에서 흰 부분이 쭉쭉 밀기 때문에 대파가 상품성이 굉장히 좋고 이 백색 부위가 굉장히 기르니까 이제 출하를 하실 때 상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모르셔가지고 요거 심은 대로 그대로만 딱 심어놓게 되면 이 밑에서 미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 백색 부분이 이게 짧고 이제 이파리만 굵게 되니까 반드시 대파를 심으실 때는 요 속이 요거 나오는 부분 마지막 땅속에다 넣어주시고 흙을 한 주먹 올려놔도 되고 흙안 올려놔도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봄에 심으셔가지고 그렇게 베게 심은 거는 대개 5월 말부터 장마지기 전까지 이제 출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편하게 그냥 봄에 1년에 일무장만 하신다고 보시면 그냥 1m짜리나 2m 20짜리 비닐을 멀칭하시고 두 줄이나 세 줄만 딱 심으셔가지고 가운데 거를 먼저 뽑아 잡수든지 아니 먼저 뽑아 파시고 양쪽 거를 이제 두 줄을 이제 가을까지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비닐 멀칭 안 하고 심으시는 방법 아니면 봄에 이무작을 하시기 위해서 봄에 3월 초순경에나 심으셔가지고 이제 보통 1m 60 비닐에 이 가로 8구멍만 뚫어가지고 조금 좀 단수가 좀 많이 나게 해서 봄에 이제 파시는 방법하고 아니면 1m나 1m 20짜리에 멀칭을 하시고 두 줄이나 세 줄만 심으셔가지고 가을까지 두어서 이제 가을에 이제 출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농사는 뭐 크게 가꾸는 게 어렵지는 않고 이제 파는 또 굉장히 또 수분도 굉장히 요하니까 좀 수분이 많은 곳에 좀 심으셔야 되고 그리고 밭이 없으셔가지고 꼭 지름밭에다 심으시는 경우는 두둑을 이렇게 1m 한 50이나 2m 두둑을 만들어서 또랑을 확 치고서 가로 펴서 이렇게 심으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비닐 멀칭하고 심으시면 아무래도 비가 왔을 때한 7, 80%는 도랑이로 나가고 한20% 정도만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조금 질어도 이 대파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이 대파가 계속 크면서 떡잎이 되니까 꼭 땅속에 석회를 넣으시고 석회가 구하기 어려우시면 농협에 가셔서 용성인비라도 사서 100평에 한 푸대씩 뿌리시고 그러면 대파는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대파 심는 비닐은 구멍이 한 이만큼 뚫리니까 어렸을 때 심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은 거름이 좀 적을 때는 요소비료나 요새다 염화가 2대1 비율로 조금 섞어가지고 비 온다 그러면 저녁 때 살짝 약하게 이렇게 뭐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약하게 뿌려주면 그 구멍으로 녹아 들어가서도 대파도 잘 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1m나 1m 20에 두세 줄 심으신 거는 비 온다 그러면은 모든 작물은 자기 키만큼 뿌리가 옆으로 가니까 고랑에다 비 온다 그럴 때 NK비료나 아니면 요소에다 가리 섞어가 요소 2, 가리 1 비율로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말고 약하게 이렇게 쫀쫀주시면 비올때 땅속으로 내고 녹아 들어가게 되면 작물이 잘 빨아먹어서 그렇게 한 4에서 5회 정도만 한 15일에서 한 20일 간격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달부터 한 10월 말까지 뿌리게 되면 파는 아주 잘 크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 파가 또 거름이 짙게 되면 파 줄기가 노라면서 빨리 못 푸니까 추비를 그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가물게 되면은 이제 물을 좀 대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제 대파가 또 물이 없으면 또 빨리 못 푸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파는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심으실 때 한두 판씩 심으시면 1년 내내 잡수시게 되니까 1년에 두번 심는 방법, 한번 심는 방법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병은 잡수시려고 심는 거는 크게 이렇게 문제되는 병은 없고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입마른 병이 조금 생길 수 있고 흑성병, 흑병병, 이게 파 줄기에 이게 점점점 나이트 마냥 꺼멓게 이제 비 많이 오고 할때 그런 거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녹병이라고 고춧가루 뿌린 거 마냥 빨갛게 점점점점 찍히는 이제 그런 녹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파밤 나방이 파 줄기를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파 잎을 좀 긁어먹게 되는데 그거 먹는다 해서 파가 다 절단나는 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봄에 심을 때 고자리 발이약을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잡수시려고 심은 거는 그렇게 약을 잘안 줘도 애지간하면 떡잎이 됐다가도 또 찬바람 불으면 다 깨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제 거름을 좀 추비를 가끔씩 주시는 것이
이 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예를 들어서 보이게 심으면 봄에 심은 거 8구멍 심은 파를 봄에 파시지 않고 가을까지 두게 되면 이게 보여서 여름에 이제 2월달 말부터 장마지면은 비바람에 치면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쓰러지면 파는 한쪽이 기우땅 쓰러져가 위로 기어올라오면 이렇게 한쪽이 썩고 상품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파리를 조금 잘라서 제가 내밀어 봤는데 그런 때는 좀 도복되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조금씩 심으시는 거는 봄에 일찍 심고 좀 보이게 심어서 걸러서 이렇게 뽑아 먹어서 좀 드물게 해두면 또 덜 쓰러지게 되고 가능하면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1m짜리나 1m20짜리에 요거 4~5개짜리 양쪽으로 심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 하나 심으셔서 먼저 미리 가운데는 미리 뽑아 파실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줄을 키우게 되면 비바람이 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대파하고 마늘하고 양파는 소금 염기가 좀 필요하니까 대파 심으실 때 보통 300평에 20kg짜리 소금 한 푸대를 뿌리게 되는데 그거 기준해 가지고 100평이면은 한 6kg에서 7kg 정도 그 다음에 뭐 10평이면은 뭐 한 600g 그런 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이제 그 대파에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300평에 20kg짜리 우리 김장할 때 절이는 그 왕소금 같은 거 그 정도 뿌리시면 되고 다른 작물들 고추라든지 다른 작물들은 그거 뿌리는 양의 반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기가 가장 필요한 거는 대파하고 양파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늘 요런 정도 쪽파 요런 정도의 염기가 좀 필요하고 그 외의 작물은 그 필요한 거에 반 정도가 필요하니까 다른 작물을 심으실 때는 300평에 한 10kg 정도 이 정도 뿌리시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실험도 해보니까 마늘에 소금 넣은가 하고 안 넣은가 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께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대파 심으시고 혹시라도 막 좀 벌레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그러면은 소금도 약하게 한두 번 정도 뿌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더 길은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잎재 이제 그 잎재를 꼭 뿌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회 성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 고자리 파리하고 석회 성분 요 두 가지만 많이 넣어서 심으시고 그 다음에 퇴비나 좀 내시고 비류나 좀 거름기가 없는 것 같으면 비 온다 그럴 때 고랑에 좀 뿌리시고 그러면은 파는 절대 가꾸기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우니까 꼭 올해부터는 요런 거 뭐 한 판에 파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두 판씩 심으셔서 1년 동안에 파농사 잘 지셔서 잘 수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즘 이제 머지않아 봄이 되니까 저희 집 사이트에 이제 고추 뭐 복합 내뱅개 고추를 한 4~5가지 있는데 뭐 필요한 고추 품종을 주문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파 묘도 봄에 이제 요새 이제 오늘 처음 양파를 이제 남부지방에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요쪽 충청도나 경기도 지방 요 중부지방으로 이제 보내드릴 건데 이제 양파 묘도 주문을 해 주시면 이제 가을에 원래 심으셔야 되는데 가을에 못 심으셔 가지고 좀 필요하시면 주문도 해 주시고 또 혹시는 이제 거름을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아니면 음지다 심으셔 가지고 양파가 뭐가 죽으셨으면 거기다 또 때울 겸 주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파도 지금 이제 계속 주문을 받으시니까 많이 필요하시면 오셔도 되고 그러면 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 심으시는 분들은 또 도매 가격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머지않아서 저희가 이제 소매점을 이제 거기다 만들어 놓을 텐데 그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멀리 계시면은 이 흑금장 대파 묘를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포장을 잘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